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 상승 랠리를 멈추고 다우존스 S&P 500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잘 갈 때는 우리 증시 잘 따라가주지 못하고요. 이렇게 밀리다 보면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다시 한번 6거래일 만에 2000선을 반납하면서 1990포인트에서 그 부근에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99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2000선 또 한 번 내준 이유는 바로 외국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등을 돌리고 말았는데요. 오늘장 514억 원,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거기에다가 매도 물량을 보태고 있습니다. 115억 원,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 나오면서 지수 하방으로 이끌고 있고 개인만 소폭 사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던 삼성전자 폭폭풍 오늘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다시 한번 130만 원선 이탈한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3%대 급락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1%대 하락률.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에서 트위터가 7%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오늘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장 초반까지 기아차만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흐름은 어떨까요? 아우는 오늘 힘없이 2000선 다시 한번 밀려나줬고요. 코스닥 550선 안착 후에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갔는데 오늘장 10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554포인트 부근에서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죠. 전일장 기관 동시 양매수 나오면서 10장 상승으로 이끌었다면 오늘은 그와 반대로 기관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오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주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거래소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그리고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까지 1%에 가까운 1%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CJ오쇼핑 GS 홈쇼핑 오늘 하락하고 있고 CJ E&M이 오늘 2%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지분 전무를 CJ 게임즈에다 매도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불거졌던 게임 사업의 분리설이 확실시가 되고 있는 모습 오늘장에서 그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나면서 원익 IPS만 3%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장 이래 최대 실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죠. 전일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급격한 환율 변동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으며 1012원대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그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압력 받고 있는데요. 1012원대 위에서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황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천천히 매수할 때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황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백전 백신.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도 멘토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맥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후폭풍이 오늘장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이제부터 천천히 매수해볼 때라는 시황 전략 제시해주셨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자, 뭐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움직임은 바뀌었습니다. 뭐 조금 아주 약한 강보합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오후 방송에서도 이지바이오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현금 많은 걸로 이제 천천히 매수를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먼저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바로 개별주입니다. 개별주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슈를 잡으셔야 될 것은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추세의 바닥이 있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당연히 실적입니다. 그에 따른 종목 위주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제 시장부터 말씀드렸던 게 모드투어를 말씀드렸던 거고 개별, 원화 강세, 요 모든 거를 포함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확실하게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줄 건데 실적은 뭐 어두울 수가 있어요. 알코아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알코아 실적만 좋을 뿐이지 다른 여타 회사들도 좋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아니라고요. 지금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어제 시장, 특히 유럽 증시 급락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재미없었어요. 나스닥 1% 이상 밀렸습니다. 국내 시장 고스란히 영향 받습니다. 알코아 실적 좋다고요? 그러면은 내일 뉴욕 증시 좋아지겠나? 그건 모른다는 거죠. 정말 급하게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그만큼 떨어지는 폭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다시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시고 말씀드렸던 네 세 가지 포인트에 맞는 종목 위주로서 제가 또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요. 방송 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방송 시청해 보시면서 확인해 나가 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말고 어떤 업종과 종목에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제가 지수를 말씀드릴 때 어느 정도 작은 박수권 그 모양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조금은 선택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오늘 같은 구간 자체는 사실상 휩소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빠지는 부분이.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안에서의 어느 정도 결과치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알코아의 실적이 순이익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었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 관련주죠. 기초 소재 관련주가 지금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은 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 안에 놓여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게 아닙니다. 그 금융 관련주인 KBW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은 하방으로 조정에 대한 양상을 좀 더 보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은 상방 자체를 좀 더 예견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서 크게 빠진다고 보시기보다는 뭐 행복권역에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주도주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원화 강세라든지 곡물 가격 상승, 곡물 가격 하락, 그리고 최근 트렌드 2분기에 대해서 좀 더 계절적인 테마성 재료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개별주가 좀 더 나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대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느 정도의
개별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 그리고 곡물 하락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별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상주 매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장까지 수익률 두 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수익률부터 확인해보죠. 한국항공우주 4%대 강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편입을 한 모드투어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루 멘토님의 수익률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편입한 한솔 홈테코 1%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아쉽게 조정을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누적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62.3%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규 멘토님 26%대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상주가 공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나가겠는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오늘 시원하게 두 글자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히읗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끝자리가 티긋이 들어간 종목명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멘토의 이번 주 강연회가 주말에 열리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포항을 먼저 찾아가고요. 일요일에는 부산 분들 만나고 있거든요. 오후 2시부터 열리니까 점심 간편하게 드시고 두 멘토 만나러 주말 강연회에도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상주 공개해드렸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천천히 매수할 때라고 하셔놓고선 오늘 선상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전일장 좀 이지바이오 수익을 크게 보셔서 그러신 건지 왜 그런 건가요? 이지바이오가 오늘 좀 빠진 듯 싶다니면 다시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많이 밀렸지만은 뭐 약간의 조금 그 서로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런 단계일 것 같습니다. 6,000원대 중반대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이 한 12% 정도 난 것 같아요. 현재가로 제가 매도 사인을 아까 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잖아요.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11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송상으로는 제가 여기까지만 앞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의 대응법은 방송 중에는 여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선상주 공개해 드리는 만큼 매수가와 정확한 매도가까지 잡혀 드리고요. 과연 언제까지가 이익 실현이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자세한 전략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 오늘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 힌트 좀 시원하게 주실까요? 네. 지금 일단은 비금속 관련으로 해서 네.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아연 가격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니켈이라든지 아연 같은 경우 아연은 어떤 종목 관계가 있을까요? 고려아연 이런 종목군도 네.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오늘 저의 공략주 아니면 뭐 작은 종목으로 얘기해보면 뭐 한국MST 이런 종목군들이 또 니켈과 상당한 연관이 있거든요. 니켈 자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정광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자체는 그대로인 반면에 공급은 조금 줄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시환전략의 삼성전자 말고 좀 트렌드가 많은 종목을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트렌드에 잘 맞을까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는 네. 종목군이고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 기조에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은 좀 더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공개 방송을 좀 더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뭐 우리 두 멘토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시는 선상주 종목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연기금으로부터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니까 수급까지 뒷받침되는 종목이니까요.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정답은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이미 세 종목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면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 어떻게 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과 또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시황 전략과 함께 선상주의 알짜배기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상주가 공개가 되는데 정답 맞추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정답자를 공개하고 있고요. 정답자 각각 한 분에게는 두 멘토군의 1개월 문자 멘토링 서비스가 나가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매도해도 될까요? 2765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매도해보자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 반도체 가격 상승을 보고 그때 매도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차례대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2%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 김선윤 멘토님 비중 네. 그때 좀 축소해 보아야 하는 건가요? 네, 저는 SK하이닉스 5만원 위에 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좀 계속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소한 정말 사더라도 20일선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몇 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장 하락 보니까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살펴보자면 잠정치를 잠깐 보자면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좀 매도가 잡힙니다. 외인들은 한 6만 주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15,000 주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현재 시간으로 현재가 창 열어보자면 외인들은 현재 한 20만 주 이상의 한 27만 주 정도 될까요? 26만 주가량의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오후장까지 지금 시장도 불안한 마당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기관이든 외인이든 주체가 빠져나가는 흐름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거기가 목표가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 거기가 매수가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흐름은 기관들은 지금 6월 말부터 해서 계속 조금 매도세에 일관하는 모습이 네, 많이 나오고 뺐네요.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최근 들어서 더 강하게. 뭐 외인이 사고 있긴 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외인들의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보자면요. 오늘 외인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인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조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이미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외인 또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지켜본 다음에 오늘 시장은 또 매도세를 일관하는 포인트 또 지수가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가니까 또 실적에 대한 불안감 알코아 실적이 제가 좋지만은 여타 다른 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확인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시장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대제철 엄청 빠집니다. 그렇게 좋다는 실적에 대해서 배신감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왜죠? 원화 강세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잡힌다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실적 포인트 1분기랑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랑 나올 거란 예상치가 나오지 주고 있지만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개별주의 수급조건 실적에다가 원화강세 이런 거 수혜주로 나오는 종목 제가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이때쯤이라도 조금은 현금 확보 차원에서의 비중 축소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중을 줄여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30% 네. 정도 들고 계신데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 가운데서 30% 정도는, 아니 20%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남겨놓고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멘토님은 반도체 가격 상승을 좀 보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이신데 SK하이닉스 5만원 돌파 후에 그래도 꾸준히 우리 시장에서 요즘에 개별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더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끝물입니다. 네. 끝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통해서 SK하이닉스의 향후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더 예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삼성전자의 사업별 수익 추정치입니다. 바로 잠정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저 세일즈라고 나오는 부분이 자, 어렵죠. 매출입니다. 그리고 OP가 영업이익이라고 본다면 지금 세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도체 메모리를 뜻하는 거고 DP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IM은 스마트폰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분, 바로 세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전분기 대비해서 가격적인 인상과 더불어서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실적 자체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좀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그다지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회사의 이익은 좀 더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네. 높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더 들어가시는 부분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반도체 가격 상승분에 의해서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2분기 실적 자체를 확인할 때까지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 그 우리가 저기 여기에서 중요한 선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48,000원 자리가 있습니다. 네. 48,000원 자리를 지금은 보시면 지지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올리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지점보다는 조금 하단 자리, 이 47,000원 자리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8,000원에는 수급이 엉키는 부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하단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익절가 자체는 좀 더 47,000원 밴드를 좀 더 형성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6만원 선까지는 우리가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홀딩 전략 세워주시면서 상하단 가격선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1-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시청자는 현대제철 매도해도 될까요? 672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반등시에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업황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대제철 20%의 비중 담고 계시고요. 71,800원이 매수가인데 현재 조금 손실 이익 실현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제철 원화 강세로 인해서 최근 좀 주력 상품이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김선님한테? 이 종목이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원래 컨센서스 발표가 7월 4일날 원래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7월 8일로 바뀌었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번 주 화요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위험하다 이거 확인해야 된다 해서 7월 4일날 제가 7월 3일날 종목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그때 현대제철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제거시켰고요. 그때 오후방송에서는 8개 종목 중에 6개를 한꺼번에 제가 다 팔았어요. 다 팔아치웠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제가 싹 정리 다 던졌습니다. 갖고 있던 건 다 던졌어요. 뭐 남겼어요? 이지바이오 놔두고 다 던졌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지바이오랑 뭐 한국항공 놔두고 있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대형주 위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왜 그걸 제가 한국에 정리를 했을까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해봐야 되니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적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원달러 지금 얘기 악재 나와지면서 실적 우려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다 얘기했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현대제철입니다. 그렇죠? 자, 방송 잘 보시면요. 제가 괜히 방송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잘 맞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청자님, 현대제철 제가 누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놓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 흐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추세의 하단으로 봤을 때 추세의 하단까지도 다가오는 시점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반등시 매도 사인을 드렸냐면요. 오늘 이렇게 급락할 경우에는 분명히 내일 시장 반등이 보통 나오거든요. 네. 짧게 나옵니다.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도하시고 빠지면 어디까지? 일단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만 8천 원까지 보이거든요. 6만 8천 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실적 어둡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코아 실적이 좋은 거랑 상관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알코아 실적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이쪽 현대제철 같은 업종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측은 되지만 현대제철 지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어서 4% 수익하고 나왔잖아요. 4% 먹고 나왔습니다. 욕심 안 내고. 그리고 잘 팔았죠. 정말 잘 팔았죠. 그리고 다 빠졌어요. 자, 지금 시점도 어떻게? 반등을 내일 장에 준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지금은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현대제철 5%대 급락 나오고 있는데 급락 후에는 반등이 있기 마련이죠. 내일장 반등 타이밍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보유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업황이 긍정적이라서 좀 단기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제철 괜찮은 종목일까요? 뉴스에 인해서 네. 갭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노출된 뉴스입니다. 노출된 뉴스에서 그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지금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인위적인 하락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갭 하락과 갭 상승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미리 보유를 하고 있던 세력이 만들 수가 있는 게 갭 상승과 갭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미 보유를 하고 있던 기득권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갭 하락을 유도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뿌린다.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보신다면 자, 앞서서 지금 2월 28일 날 빨간색 화살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7만 200원대입니다. 정확하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한 번에 오버히팅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 상당히 터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권역으로 네. 해당하는 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뉴스에 대해서 뭐 일일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업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포스코 하단에서 반등 타이밍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 게 환율의 영향 탓으로 완성차에 대해서 냉연 강판 자체가 지금은 조금 단가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냉연 강판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현대차에 공급을 하는 업체는 현대제철이 아닙니다. 현대제철이 아니고 현대하이스코가 냉연 강판을 가장 많이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현대하이스코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하이스코는 지금 신고가를 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냉연 강판을 지금 같이 발주를 하는 기업들은 똑같은 흐름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현대제철은 빠지고 있고 거기에 현대하이스코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아, 이 뉴스에 대한 오류가 조금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좀 더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제철, 현대제철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이 긍정적이고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153-1611-1612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로 걸려온 시청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1. 네, S1이요? S1. 예.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이고, 매도가 궁금하죠.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네,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어머니? 81,200원에 15%. 81,200원에 15%. 지금 손실권역이시라서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1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81,200원이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바닥 확인 중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도 더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손실 권역에 계시지만 다행히 아직은 매도 사인 주시지 않으셨어요. 김선희 멘토님 만나보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이거 아세요? 제가 S1을요. 예. 사실 요즘에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좋은 거라서요. 째려보고 있어요. 저 이거 좋다고 샀거든요. 네, 네.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고, 지금 제 관심 종목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타이밍만 온다면 제가 이거를 관심주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좋은 거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S1 같은 경우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보안업체인 거 잘 아시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관심을 가지냐면 이거예요. 에버랜드를 얘들이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보안까지 책임을 졌다고요. 네. 에버랜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매출이 2분기, 3분기 발생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거고요. 3분기에도 굉장히 양호해요. 그럼 이게 지금 약간 조정을 거치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를 어찌 보면 따라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큰 하락은 여타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잘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상승해주는 이런 큰 조정이 한번 나온 이후마다 한 번씩 전고점을 크게 뚫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항상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에 대해서 빠지니까 불안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불안해가지고요. 그렇죠. 산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안전 타이밍이라 판단이 되는 게 아직 전 저점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악일 경우에 언제 파시면 되냐면 7,800원 정도는 이탈한다면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지금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늘 오후장에서도 갑자기 반등 줄 수도 있고 내일장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머니 매수하신 강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제도 아침에 이치는 빠지다고 올려놓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도 네 2,000원까지 빠지다가 막판에 좀 올려놓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 오늘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는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외인만이 지금 안 사주고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차트 흐름에서 제가 네모칸을 하나 쳐드릴 건데요. 예. 요 포인트에서 기관들은 지금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달 예. 이상 모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좀 더 외인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네요. 치고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할 시기는 아니고 7만 8천 안에 내려가면 그때 한번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당장으로서는 아직은 안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단으로 보더라도 7,750원이니까 7만 7,500원이니까 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은 조금은 시장 안 좋으니까 내 거 빠지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네, 시장 영향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 바로 확인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저기요. 제가 지금 미포조선을요 12% 손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요. 네.
가온 미디어를 세매매를 할까 하는데. 네, 미포 조선은 매도를 하고 가온 미디어를 새로 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가온 미디어. 하고요. 네. 네. 가온 미디어 그럼 매수해도 되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가온 미디어 새로운 편입을 지금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두 분 다 가온 미디어는 안 된다. 급등주에 주의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매도님 역시 이유가 약하다는 말씀 의견 동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새롭게 눈여겨보시는 종목 가온 미디어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상노 매도님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노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해야죠. 자, 제가 네. 일단은 들고 계신 종목부터 말씀을 조금 이어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종목 다 일단은 안 좋은 종목입니다. 헛다리를 짚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일단은 현대미포 조선은 조선주 두 달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업황이 안 좋습니다. 업황이 일단은 좋아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네. 그리고 네. 트렌드라는 부분,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글로벌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아무리 저가배라도 중국이 대부분의 조선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사실상 기술력을 아무리 우리나라에 뛰어나더라도 일단 점유율 측면에서 밀리기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황금적인 전성시대는 힘듭니다. 그거를 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조선주는 일단은 탈락이고 자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가온 미디어를 한번 같이 볼게요. 가온 미디어는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온 미디어가 이렇게 오르는 게 이제 통신 사업자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통신 장비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매출처가 어디냐면 유럽이라든지 브라질,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냥 네. 그런 국가들인해서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네. 지금 월드컵의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오르는 부분은 월드컵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되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다고밖에 못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바뀔 것 같았으면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분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아 수요 자체가 늘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을 잠시 한번 보면요. 자 가온미디어의 지금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을 네. 보시더라도 718억이 작년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674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8억을 당기순이익 기록했다가 이번에 29억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1분기에는 예전보다는 못한 결과치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네. 지금 실적도 확인 안 한 상황에서 오르고 있다. 이거는 월드컵 이벤트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네. 좀 더 시청자님이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가온 미디어가 너무나 좋다. 이 종목을 꼭 사야겠다 하면 저는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예. 네, 어머님. 네. 네, 가온 미디어 3거래일 연속 너무 길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서우실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네네. 확인해 보시고 그때도 관심이 있으시면 담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힘 좀 내시고요. 네네. 네, 네. 어머니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예, 웅진 신급이요. 네. 7,800원에 20%입니다. 7,800원에 20% 지금 손실 권역이라서 네. 매도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뭐 여기서 또 추가로 하려는지 추가를 매수도 가능한지 아니면 현실에서 아, 예. 손절을 예. 해야 되는지 네, 두 예, 분의 예.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문의 주셨는데요. 두 분 다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규 멘토님은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머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저희가 차례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김선희 멘토님 먼저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매수를 뭐 한 4월, 5월에 하신 거죠? 네. 자. 제 방송 혹시 자주 보시나요? 네, 가끔씩. 가끔씩 보세요? 네. 앞으로 자주 보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웅진시크빅은 제가 그렇게 맨날 말씀드리던 추세에 대한 부분에 전형적으로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TV를 좀 보고 계시죠? 네. 제가 차트를 그어놨는데,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면, 이 추세의 하단 부분의 라인에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하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 맞을 때는 고점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제가 바닥 올라가는 거는 바닥부터 라인을 잡고서 그 다음 고점 라인을 평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자면 이 고점 포인트들 올 1월은 7,200원대의 고점 포인트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요. 올해 지금 4월, 5월부터 6월까지는요. 어머니께서 사신 구간이 매도 구간이었어요. 매도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또 하단, 추세 하단에 내려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째려봐야 되는데, 당장의 매수가 아니고, 제가 뭘 본다고요?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 지금부터 올라갈 때, 뭐요? 수급이 들어오면 그냥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수급 보자면 빠졌던 이유, 전형적으로 지금 고점에서 기관들 다 팔고 나왔잖아요. 이 포인트 자체가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잡혀야 돼요. 이 외인의 주체 이거 계속 들어오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이 친구들이 잡아줬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개인일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기관들이 제대로 지금 재미보면서 하고 있다고, 주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닥에서 반등 주면서 이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그림 그려놓은 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진짜 7, 80%의 펀드 매니저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이 기간 매도가 남은 빠지는 거, 이 추세 안에서 많이 움직인다고요. 이거 무료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고 어머니께서도 방송을 좀 자주 봐주세요. 제가 방송 오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 제 팬도 되게 많아요. 이거 따라 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이거 배우려고 들어오신 분도 많고.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은 추가 매수 관점입니다. 반등 나오면서 기간 매수 들어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셔서 단가 낮추시고 그때 올라가면 8천 원 이상까지 가거든요. 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 네,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고 반등이 나오고 기관 매수까지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지금은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 마저 얘기 나눠보시고 전략 세워보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아, 예. 예. 많으세요. 혹시 집에 애 키우십니까? 아니요, 애기들은 다 컸어요. 아, 다 크셨어요. 네. 예, 이게 웅진 싱크빅이 그 애기들 그 책자 아니면 애기들 뭐 용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주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 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일단은 자, 유아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요층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아, 주가 자체가 폭발적으로 대박 터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과매도 신호가 한번 들어옵니다. 보이십니까? 네. 예, 여기 과매도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실적을 확인해 봐야겠죠. 기업의 가치가 변했으면, 올라갈 실적이 좋아졌으면, 아, 홀딩에서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네.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졌으면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왔냐면 5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자, 5월 30일, 자, 요날, 자, 5월 30일 날이 요날이죠. 요날이 양봉이 한번 터졌어요. 근데 실적을 딱 보니까
매출액이 지금 1588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자, 영업이익도 보세요.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줄어드는 모습, 4분의 1이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대부분의 투자 심리는 어떻습니까? 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고점을 어떻게 뚫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올라봤자 지금은 뭐 1포 2포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시청자님 스타일 자체가 보니까 단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보다는 길게 들고 와서 좀 안전하게 수익 내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려면 일단은 실적이 조금 더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고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1포 2포 더 먹으려고 하시든지 하지 말고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딴 종목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십니다. 네, 어머니. 이상노 멘토님이 계속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좀 트렌드에 빗나간 것 같습니다. 손실이 너무 큰데. 네, 다음번에 좀 포트에 담기 전에요. 저희에게 먼저 전화 주셔서 좀 안전진단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 새로 담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종목 좀 추천해주면 안 돼요? 그 종목 추천은 저희 무료방송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전 9시부터는 네. 이상노 멘토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소년 멘토님이 무료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니까요.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그때... 모르는데. 그럼 참여 방법 지금 영상 나가니까요. 네.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앞선 시청자님처럼 궁금하신 종목도 많으시고요. 과연 네포트에 어떤 종목을 안전하게 담아야 될지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저희가 무료 방송에서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산상클럽이 끝난 오전 11시부터는 김선희 멘토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앞서 참여 방법 잘 참여해 보셔서 무료 방송에서 좋은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포항과 부산 찾아가시니까요. 포항과 부산 지역분들도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